이번에 해볼 거는요, 모바일 대처예요. 예, 뭐, 늘 그래왔듯이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과정.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를 모바일로 보면은, 예, 뭐, 처리가 안돼 있죠. 그래서 좀 리스폰시브하게 하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뭐, 일단 간단하게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렌더링이 될때 여기서 하는데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넣어주자고요. 이 브레이크 포인트 안에 모바일인지 아닌지 뭐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그렇게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브레이크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P가 브레이크 포인트고 X에 있으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하기 나름인데 반 정도로 하죠. 280. 얘는 반이 안 나눠지네요. 158뭐이 정도. 예, 이렇게만 해줘도 프레시를 했을 때 예, 작게 나타나는 걸볼수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이제 밑에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 그 이유가 열어 보면은 알겠지만 아이프레임 두개 있고 P 태그에 A가 이렇게 있고 지금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P와 A를 이제 돌리는데 ID 지금 A의 애트리뷰트를 바꿔주고 그 위에 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의 애트리뷰트의 ID를 거기 P에다 안 넣고 A에다 넣어주고 요 도큐먼트를 A를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뭘 해주냐면 이거에 도큐먼트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단하게 밑에다가 document.createElement. element인데, 뭘할 거냐면, br을 넣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insert before, 이거 전에다가. 그리고, p를 이제 넣어주면 되죠. p에다가, document에, 다음 거, next, 예, 다음 거를 이렇게 넣어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요거 끝나고 요거 되고 이게 이제 전 거고 한번 다시 보면은 이제 P 태그가 있고 P 태그 안에다가 이제 iframe 넣고 br로 한칸 띄워주고 요 링크 남기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뭐 처리를 하겠다 요런 거였죠.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모바일 처리랑 이렇게 좀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나와주는 거, 예, 그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